거동이 불편한 70대 노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50대 큰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결혼도 하지 않고 20년 넘게 노부모에게 얹혀 살면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비뚤어진 생각에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.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5일 저녁 부산의 한 아파트. 51살 큰아들인 김모 씨가 72살 어머니를 폭행하고 말리는 79살 아버지까지 넘어뜨려 폭행했습니다. 아버지는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김 씨는 지난달부터 23차례에 걸쳐 70대 노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. 다른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그 자식이니까 견디다 견디다 너무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 동의하래. 운동용 장갑을 끼고 폭행을 하기도 했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. 첫째 시끄러워가지고 말이죠. 막 때리 죽이려고. 이 때문에 노부모는 불안 우울장애에 시달렸습니다. 경찰은 결혼도 하지 않고 20년 이상 마땅한 직업도 없었던 김 씨가 그동안 부모에게 대우를 못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해 노부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약 25년 동안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습니다. 그로 인해서 부모님들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하자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과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. 노부부는 노점에서 채소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큰아들을 데리고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상습 존속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